전문가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뜨겁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 이창원 차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창원 차장님, 오늘장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저는 우수 AMS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조향과 구동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 현대와 기아의 대규모 투자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업황이에요. 우선은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대와 기아가 약 21조 원을 투자를 할 것이고, 2030년대까지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을 국내 기준 144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35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비해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하거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20년부터 현대카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에 대한 1차 벤더사 혹은 그 이상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돈독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개선이에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4월이었죠. 미국에서 소매 판매 기준으로 자동차 판매의 판매량이 전월 대비 2.2%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약 4% 정도 증가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건 기존의 문제로 야기가 되었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소폭 개선될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완성차가 되든 자동차 부품업계에 있는 기업이 되든 일정 부분 수혜가 조금씩 실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은 아직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도 지난 1월 그리고 지난 12월 정도에 보였던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 또한 매우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수 AMS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풀리면서 20%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50원 흐름 체크하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가장 많이 뜨거웠던 쪽은 2차전지 소재 쪽입니다. 그중에 나노신소재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NT 도전제, 즉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해서 만드는 이제 도전제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양극과 음극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양극재, 음극재 쪽에 이런 CNT 도전제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열이 났을 때 팽창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소재다라는 쪽에서 가장 많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는 어떤 충전과 관련된 쪽에서 또 빨리 충전해야 되고 고속 충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을 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뭐 앞으로는 이쪽으로 다 채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연평균 한 70%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그대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받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실적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1조 가까이 한 9천억대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이번에 1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실적 동향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양극재 업체들, 응급제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실리콘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커갈 분야겠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를 반영한다라고 보여지되,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비중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다시 흔들릴 때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